찬태, 이번에는 누굴 베어버리면 되는 거야? 새끼들아! 거기 딱 안 멈추냐! 너희 착것들이 우리 가족을 건들고 무사히 넘어갈 것 같냐? 저런 집단들은 왜 꼭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죠? 없던 유대감을 쥐어짜내야 하니까? 우리 소중한 막내 동생 이마에 혹이 생겨버렸잖아! 맙소사, 이런 건 계획에 없었는데... 어이 너희들! 이제까지 우리들을 쓸모없는 버러지처럼 취급했었지? 폐기물들을 모아놓은 하수장이라고 생각했잖아! 아무도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어, 오티스. 하지만 왜 우리 부서가 황금가지를 탈환하는 막중한 임무에 놓였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나? 뭔데요? 비록 다른 자들이 오수 속에 절여진 폐기물이라는 건 동감한다만. 글쎄,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뿐이라니까. 오티스 씨는 항상 저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거군요. 나는 무전무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, 관리자님은 불사에 가까운 치유를 할 수 있는 소생 능력을 지니고 있으시지. 사실 둘만 있어도 충분해. 베르길리우스 그 작자는 나와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지만, 어쨌든 아무리 무수한 전투를 치러도 폐기물들은 폐기되지 않는다. 폐기물인 채로 그대로 부활할 뿐이다. 멋지다는 듯이 말하긴 했지만 결국 저희를 쓰레기 취급하는 것뿐이었네요. 뭐 저리들. 적군들이 몰려오는 곳 준비되셨습니까, 관리자님?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. 그렇게 무르진 않네. 자자.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. 버리겠습니다. 배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.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다. 배는 건 즐거운. 배대로 들어갔습니다. 버리겠습니다. 명령대로! 제대로 들어갔습니다! 버리겠습니다! 역시 모르네.